K2, K9, FA50 우리 군의 우수성을 알린 자랑스러운 K방산. 그런데 K밀리터리를 세계에 알릴 준비하고 있는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군대리아! 궁금하세요? 그러면 절 따라오세요. 지난 10월 11일 개최됐던 국제군인요리대회 예선전 기억나시나요?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11월 7일 드디어 본선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본선에서는 예선전에서 선발된 최정예 8개 팀과 외국군 4팀도 함께 참가했는데요. 다른 나라 군에서는 왜 참가를 했어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잖아요. 양국의 우호증진과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미군에서 3개 팀이 참가했고요. 우리나라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싱가포르 군도 한 팀 참가해서 총 12개 팀이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본선은 1차 경연과 이벤트 경연, 2차 경연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과연 어떤 주제들로 어떤 음식들을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1차 경연의 주제, 천혜의 레시피, 군대리아! 군 급식의 특성을 반영해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간편식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정해진 주제인데요. 각 팀은 필수 재료인 군남용 건과 부대마다 다른 재료를 활용해서 부대 특징을 살린 군대리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군대리아 하면 조합에 따라서 정말 각양각색의 레시피가 만들어지는데 참가자들은 과연 어떤 개성 넘치는 레시피를 선보였을까요?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꼭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겨울 시즌 특별 메뉴로 슈크림 붕어빵 군대리아 그리고 팥 붕어빵 군대리아 한번 내보겠습니다. 붕어빵과 햄버거의 조합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으로 펼쳐진 건 이벤트 경연! 시작과 동시에 공개되는 미스터리 박스 속에 식재료를 활용해서 30분 동안 요리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건데요. 공개된 식재료는 면과 통조림! 그 재료를 활용해서 야식 또는 디저트를 만드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 재료들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음식을 만들 것 같아요? 면에 통조림을 부을 것 같아요. 저 사실 요리 잘 못해요. 이번 국제군인요리대회 대미를 장식할 2차 경연! 주제는 군 생활의 달달한 탐비 특별한 요리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축산물과 수산물 중 한 가지를 필수 재료로 사용해서 5구 식판을 가득 채우는 구성으로 장병들을 위한 특식 메뉴를 선보여야 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우승을 했을지 제4회 국제군인요리대회 우승팀은 공군의 보라매 식당! 우승한 팀에게는 국방부 장관상 수상과 소정의 상금 그리고 내년 3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군인 요리 대회 출전권이 부여된답니다. 또 이번 대회에 출품된 메뉴들은 군 급식 요리책으로 제작해서 전 군 취사장에 배포될 예정이랍니다. 아참! 이날 대회에서 만들어진 음식들은 촬영용과 시식용, 심사용을 제외하고 모두 사랑의 도시락을 통해서 지역 아동센터로 전달했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장병들의 기량도 확인하고 좋은 군 급식 레시피도 개발하고 사랑의 도시락도 전달한 나니 완전 일석삼조네요. 각 군 최강 조리병들의 실력을 겨룬 특별한 대회 국제 군인 요리 대회. 우리 군 급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준 높은 조리병들의 솜씨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대회가 열리면 뉴스바바에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